불교 같으면 청정광명시 믿고 접속해야 된다는, 접속해가지고 이 청정광명심의 어떤 포인트가 있잖아요. 청정광명심을 보는 게 견성이고, 청정광명심을 보기만 해도 견성이고, 그쵸? 이 청정광명심 본 걸 가지고 내 삶에 적용해야 돼요. 근데 유교식 관점은 또 재밌어요. 유교식 관점은 우리 모두의 마음에, 본래 마음이라는 것이 그런 청정광명인 거예요. 허령지가. 청정광명이 우리 마음의 본모습이에요. 이게 유교는 막 명상을 해서 본래의 청정광명심을 봤다고 별게 아닌 거예요. 유교는. 그래서 불교랑 견성관이 달라요. 그걸 봤다고 견성했네 하는 걸 이해를 못해요. 좋은 선비들은. 왜냐하면 정신 모으면, 누구나 정신 차리면 원래 인간의 마음이 청정광명이라 정신만 모으면 청정광명이 드러나는 거고 안 모으면 안 드러나는 거예요. 유교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지금 정신을 차려서 본연의 양심, 청정광명심이 드러나는가 안 드러나는가요. 지금 내가 정신을 안 차리면 탐진치가 욕망이 이기고 양심이 지고, 내가 정신 차리면 양심이 이기고 무력이 물러난다. 내가 지금 이 순간 내가 누구 편을 들어주고 서 있느냐, 이게 포인트예요. 정신 차려라. 그러니까 청정광명한 내 마음의 본체를 봤네, 이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. 지금 드러나서 그럼 유교에서 본성 봤다는 거는 이니지를 봤다는 거. 내 안에서 양심이 나오더라 할 때 내 마음이, 내 마음의 본래 모습이 이니지더라. 이거 보는 걸 견성이라고 하고요. 불교에서는 그 청정광명심 자체를 보는 거를 견성이라고 그래요. 그러니까 그 둘이 이제 대화가 안 되는 거죠. 주자만 해도 젊어서 절에서 수행했는데, 절에서 수행하다 보니까 자기가 깨달은 게 그 허령지각을 봤다는 걸로 견성했다고 만족하더라는 거죠. 왜냐하면 그건 원래 허령지각한 건데, 정신을 모아서 얼마나 그런 무력을 누르고 이니지를 드러내는 거, 내 본성이 이니지라는 걸 내가 얼마나 자명하게 깨닫느냐가 이제 유교식 지성이라 그래요. 맹자 때부터 본성을 알았다 그러거든요. 그러니까 요 부분에서. 근데 이게 저는 유교 불교를 가릴 게 아니라 대승 불교는 원래 이래야 돼. 유교랑 그러니까 성리학이 오히려 또 대승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정립된 거거든요. 서로 주고받은 거예요. 근데 지금 불교는 요거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유교 비판이 맞아떨어져 버리게 된 거죠. 그런데 주자나 다 그 당시 선비들이 사실은 다 불교 공부해가지고 거기서 뭘 가져왔냐면요, 우리의 그 구공을 가져온 거예요. 우리 본성 안에는 만성이 부족해. 이런 걸 대승기신론에 있는 말들이거든요. 다. 우리 안에 무량공덕이 부족돼 있다. 이런 데서 유교는 이게 이니지지 하고 오히려 성리학에 정립하는데 불교가 도움 줘놓고도 왜 또 까이게 됐는가, 그거를 보질 않고 그 공적영지를 본 거를 견성이라고 하니까. 근데 학당에서 지금 공부해보고 싶지만 공적영지를 봤어요. 내 안에 텅 빈 알아차림, 순수의식을 봤어요. 그러면 그것만 갖고는 지금 거기도 구공 공부가 아니잖아요. 이니지가 안 나오잖아요. 육바라밀이 안 나와요. 근데 그 자리에서 육바라밀이 나왔어요를 계속 실험해봐야 아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 구공의 기초가 되는 그 체험 있죠. 계속 깨어있기만 하면은 육바라밀이 올라오더라. 이게 유교의 기본 공부인 거예요. 깨어있기만 하면 사단이 올라오더라. 측은지심이 터져나오더라. 그래가지고 탐진치를 제압하더라. 요게 이기더라. 세로토닌이 도파민 이기듯이 탐진치가 아무리 나를 흔들어놔도 요 깨어있으니까 이니에지가 터져나오더라. 요 소식을, 이게 육바라밀이면 대승불교고 이니에지면 유학인 거지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대승불교를 못 가요, 유교는. 근데 소승불교를 까는 거예요. 그런데 지금 대승불교를 하고 있는데도 왜 그러면 그 유교 비판에 들어맞느냐. 대승을 하고 있지만 안에서는 소승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. 진짜 대승불교로 가면 유교랑 똑같이 돼요. 지금 공적영지 봤다는 건 아니 공부의 시작이에요. 깨어있을 수 있다밖에 안 돼요. 난 깨어있을 수 있다. 다만 내가 깨어서 잠깐만 더 깨어야 내가 육바라밀이 나오거든. 더 깨어있으니까 탐진치가 힘을 잃고 육바라밀이 51% 이겼다. 그래서 양심 51%를 만들어내는 연습을 계속해야 부공 공부를 하는 거예요. 참나 51%만 계속 봐가지고
선정에만 계속 들어서 나는 이제 시공을 초월해서 계속 참나 만날 수 있다 이 얘기만 하고 있으면 돌견성인 거죠. 그래서 홍의각장에서도 그거를 이 두 가지 참나 51%냐 양심 51%에서 이 두 공부를 다 해야 된다는 거. 결국은 양심 51%로 나아가야 돼. 공부가 깨어있기만 해도 양심이 승리하게 만들 수 있어요. 이러면 나중에 일지보살이 돼요. 일지보살은요 그 내가 정신만 차리면 육바라밀이 터져나와서 탐진체를 제압하는 실력을 갖출 때 정신만 딱 모으면 육바라밀이 터져나와요. 그걸 내가 명확히 알고 하는 거예요. 정신만 딱 차리면 제가 그러잖아요. 일지보살은 살짝의 깨어있음에서도 육바라밀을 총체적으로 끌어낼 수 있어요. 그거 많이 해봤으니까 알 거예요. 그러니까 정신만 딱 차리면 그게 정신만 딱 차렸을 때 딱 참나 자리가 또렷하면은 정사고 딱 차렸는데 육바라밀이 또렷하면 대사라고. 정신만 딱 차렸어. 그 정도 되면 이제 뭔가 해볼만 하잖아요. 힘이 나죠. 거기서는 불교니 유교니 구분이 없어요. 사람 마음이 똑같기 때문에 아니, 마음이 하나인데 그 다를 수가 없잖아요. 한 마음 연구하는데